자, 오늘 하락을 예상하는 전문가가 2명, 보합이 3명입니다. 상승장 예상 전문가는 없습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하락장 예상하면서 모베이스 전자에 관심 가지고 있고요.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포스코 DX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테마의 현상처리사, 보합권장의 대정화금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하락장 예상하며 호텔신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올리패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변동성이 큰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좀 은행발 리스크가 좀 부각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용평가사인 S&P가 일부 은행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좀 다우지수를 중심으로 하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번 피치사에서도 은행주들에 대한 강등이 있었고 미국 전반에 대한 신용등급도 좀 강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당장에 큰 하락을 만들어내진 않을 수 있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리스크적인 흐름들로 계속해서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리치몬드 연은 총재의 매파적인 발언들이 시장에 좀 영향을 좀 주었는데요. 소비 지출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식기 전에 미국 경제가 다시 가속화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FOMC 회의 결과를 미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발언들이 있으면서 좀 매파적인 발언들이 시장을 좀 제한시키는 모습들이 나타나졌습니다. 즉 현재 미국 증시에 대한 움직임들을 보시면은 어느 정도 좀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지만 이런 점들이 상승 추세 전환이라고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당분간 좀 등락을 좀 보이면서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흐름들은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로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2530선, 그다음에 코스닥은 900선에 대한 저항대가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좀 조정을 받았다라는 점에서 한국 증시에는 이런 점들이 조금 다소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라는 점들을 염두에 두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나 시장의 좀 거래대금도 감소하고 어려운 흐름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여러 테마주들의 좀 급변한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스권 혼조장 예상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성웅 사장님. 자, 최근 증시는 흐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오늘도 좀 만만치 않은 그런 시장이 될 거로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본다고 했을 때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93% 하락했죠. 이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미국 시장이 매물이 출하됐던 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에 또 상당 부분 차지하는 이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은 다시 한번 또 좀 미궁 상태로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또 중요한 부분이 전일에 뭐 달러나 또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금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는 역시 안전자산 쪽에서의 선호 심리가 좀 강하게 일어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 장 초반에는 약세를 시작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또 이제 중국 위안화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환율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많이 작용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추이를 오전에 좀 관심 있게 좀 보면서 오후장을 대처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다음은 오늘 관심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모베이스 전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자동차 전자 제품과 전장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사우디의 시어 모터스와 에어백 시스템 핵심 부품에 대한 공급 계약을 10년간 좀 체결했다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들도 보여줬었는데요. 그 이후로 좀 눌림목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외국인 수급들이 눌림목자를 이용해서 들어오는 상황이고 실적 자체는 상당히 좀 견조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들은 좀 추가적인 흐름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 점을 활용하셔서 눌림 목자리 좀 공략해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나 좀 기준선 전후로 해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행하신다라면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서도 괜찮고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베이스 전자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은 이성훈 사장님. 저는 이제 포스코 DX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 뭐 2차 전지 뭐 관련 기업이라고 좀 얘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IT 융합 서비스, 특히 이제 포스코 그룹을 중심으로 엔지니어링 기업을 만드는 기업이 있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포스코 그룹이 2차 전지 쪽에서의 양극재, 음극재, 뭐 공장 설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포스코 DX의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그 전부터 좀 얘기가 됐었고 주가에 좀 반영됐던 상황이었죠. 뭐 하지만 주가 약간 쉬어가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최근에 좀 상승 여력을 좀 가져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포스코 그룹이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이 철강 쪽에서 특히 이제 포항 제철소죠. 이 수혜 피해에 대한 복구 프로젝트가 2분기 실적 때 잘 반영이 됐는데 여러 부분에 있어서 수익 인식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많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그 뭐 EIC 뭐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도 탄탄한 수주를 계속 가져가고 있는 걸 봤을 때 이 포스코 DX의 2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3, 4분기 실적은 저는 오히려 더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어떻게 보면 아르헨티나 리튬 공장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원격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의 이 IT 쪽에서의 솔루션에 대한 매출 기대감도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면서 저는 올해보다는 내년 실적에 대한 부분을 더 기대를 했을 때는 매수 관점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하반기 EIC 사업부 수주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포스코 DX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